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33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.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입니다. 이견이 있던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%로 정했습니다. 추경안 예산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패키지와 백신 방역 보강, 고용 민생 안정 지원,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권 보완과 지방 재정 보강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.